여러분 안녕하세요, 양팡입니다. 제가 이번에 외갓집에서 제사가 있어가지고 가족들끼리 1박 2일로 여행을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다같이 시간을 내가지고 통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많은 데들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있는 이 영상 기억나세요? 전날 영상 이후로 계속해서 양팡이는 도대체 언제 잘 오냐 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가지고 서연이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. 송구마 갈까? 송구마 가자 이제 가자. 기다려 가자. 언니 안녕. 아니 저거는 나는 더 맛있다. 나 먹어볼래. 먹어볼래. 아빠 건물은 또 뭐야? 미니랄. 나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지하철 1호선 탄 것 같아. 엄마는 들고 온 거 없나? 나는 거기다 콩. 아니 콩 삶아 뭐야. 아 냄새야. 뭐 냄새요? 고사 냄새. 터널은 좋은데. 와 좋잖아. 고래 뱃속에 들어온 것 같고. 통영 고성 마창대교 기산 아이씨. 아이씨다잉. 아빠 뭐해? 아빠 카카오 스토리 올리는 그런 거 같아. 안 이렇게 알았다고 저. 이거 봐, 이거 맛있겠다. 인절미 크라가. 어. 내가 한번 먹어볼까? 그건 내 건데. 와. 뭐가 나? 이거랑 아 이것도 예쁜데? 이거 청국수야. 진짜 모자만 지금 5분째 고르는 중. 하루 종일 사고 있어서 양속은 지쳐가지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다. 이거는 공주네 공주. 그게 왜 양산이 왜 야하냐고. 나도 이거 한 개 쓰고 싶다. 그럼 니 쓰라고. 아니 이모 거 좀 골라주라고. 미쳤다. 얼마를 쓴 거야? 얼마 나왔어요? 네? 와 완전 큰 소이다. 양서금 표정 너무 웃기다. 아빠 30만원 플렉스. 옆에 있는 횟집으로 갑니다 여러분. 와 뭐야 이게 코끼리 두 개요? 이게 왕우럭이요? 와 횟집 살려서 먹으네. 사이다 한잔 하세요 이모. 나 때문에 그래. 이거 미더덕 회예요. 미더덕 회가 가리비로 가리비. 이거는 멍게 초장에 이게 딱 듬뿍 찍어갖고 감성도 너무 맨살 여기다가 찍어먹으라고. 뭘? 코끼리 조개는 아 그 남의 거 남의 거에다가 지금. 코끼리 조개 달다. 이런 거 된장. 이런 거 하얀 고기는 초장 말고 된장이나 이런 데다가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. 먹어보라고. 멍게 한 개 남은 거 먹었어. 나. 아무도 없네. 나 못 피자. 뭐지? 설마. 멍게는 이게 제일 맛있어. 한번 먹어도. 밥을 못 먹고 소고기 때문에 산책 중이어서 대기도 아빠. 자기네들 밥 먹는다고. 아빠의 시선으로 있어보기. 찍으라 하는 거야. 안녕. 안녕하세요. 기다리고 있어. 우리 빨리 갈게. 나 누구야 서연아? 양팡이라고? 서연아 이거 서연이 선물. 고맙습니다 예지. 서연아 한번 입어. 우와 저기 봐봐. 뭐가 예쁘다 한 거야. 우와. 우와. 야.
아까 샀던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굉장히 귀여운 게 잘 산 것 같거든요? 우리 모두가 지금 30만 원 플렉스한 옷을 입고 있어. 둘이 오늘 같이 자라이. 소연아 너무 잘했다. 이렇게 잘했어. 소연아 너 남자친구 있어? 네. 진짜? 네. 누구? 진구경. 진구경? 네. 데리고 와. 너도 아이돌 알아? 차은우. 차은우? 차은우 결혼할 거야. 결혼할 거야? 꼭 결혼해줘. 이모도 차은우 실물 안 보게. 여기 보고 차은우 오빠한테 한마디 해. 오빠 나중에 크면 나랑 같이 결혼하자. 나중에 선물 줄게. 아메리카노 커피도 사주고. 알겠지? 사랑해 오빠. 소연아 너무 잠 온다. 좀 참아라 좀 참아라. 왜 참아야 돼? 어른이니까 좀 참아야죠. 너는 안 피곤해? 난 당연히 안 피곤해 깨어나죠. 근데 나 오늘 잠 안 잘 건데. 오늘 잠 안 잘 거야. 서윤아, 이 서윤 어디 있어, 윤? 어린이집 가는 거야? 야, 너 아기인데 너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좀 더 붓네? 너 밥 뭐랑 먹어? 후라이드 치킨이랑 감자튀김이랑 밥이랑 먹네. 서윤아, 잘 가. 어메! 나를 둔다! 서윤아, 다음에 또 봐. 응? 리코타 치킨 텐더. 드세요. 가자니까 귀엽고 저 산성 위까지 올라간다. 얘 진짜 귀여워. 완전 애기다. 진짜 사진을 찍으려면 옷이라도 제대로 입던가. 아까 새끼 깨치러 입고 와가지고. 이게 바로 통영의 정이에요? 서울 사람이긴 한데. 아 그래요? 이게 뭐예요? 비타라고 했죠. 이걸로 뭐 만들어 먹어요? 당근주 같은 거 만들어 먹고요. 처음에서 아무거나 비빠 먹었으니까 이번 가볼게요. 자, 얘는 간 보고 향균. 좋아, 당뇨, 간, 항산화, 다이어트, 면역력, 피로, 우울증. 저 주세요. 저 지금 우울해요. 맨날 그 가루 넣어서 먹는 콤부차랑 아예 틀리네요. 네, 아예 똥도 잘 싸요. 네. 아니 통영에 좋은 데가 엄청 많네. 여태 맨날 외갓집에만 박혀 있었어가지고 몰랐는데. 이거 먹어봐. 이거 콤부차 직접 만든 콤부차래. 아니 비타 이거 직접 여기 한 거. 아빠 먹어 빨리. 여기 이제 수루 학교 언니야. 불러봐봐. 김수루! 수루야! 선생님들 다 쳐다보겠다. 원지가 화장실 간 사이에 라면이랑 충무김밥 2인분이 나왔는데요. 엄마랑 저랑 먼저 먹겠습니다. 라면은 누가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다. 그죠? 진메 이거 맛있네. 누군 적 있어? 해리포터에서 해그리드 아저씨. 이거 지금 그렇다. 거인이잖아. 키가 크다는 뜻이야? 구독대기 같은 거 입고 머리카락도 장발을 해가지고. 우리 엄마는 딱 봐도 누군 줄 알지? 교감쌤. 아 진짜 가는데. 지영이 차온다. 우리 진짜 걸어가. 우리 진짜 걸어가고 언니야가 저차. 우리 11시에 제자지네요. 야 김수루. 네? 네 어디야? 학교 마쳤어요. 근데 네 학교에서 우리가 불렀는데 왜 대답 안 했어? 그때 딱 저 교실에서 수업 듣고 있었어. 김수루 근데 몇 시에 내리는데? 어. 5시 10분? 지금 내리면 안 돼? 지금 내리면 그게 타지도 않았는데. 데리러 갈게. 머리 잘랐네 김수루. 어 머리 자른 게 예쁘다. 보자 뒤에 보자. 여름이어서 딱 예쁘게 잘랐네.
근데 너 요새 너무 힙하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애들이 덕선이래요. 야 민우야 그거 무슨 티셔츠인 줄 알아? 아니요, 뒤에 봐봐. 양팡 티셔츠야. 이거 내가 만든 티셔츠야. 일하러 갈 때 맨날 입고 다녔다고? 일하러 갈 때 맨날 입고 다녔다고? 저는 대문자 핑이기 때문에 계획 같은 건 필요 없어요. 저번에 학교에서 MBTI 검사를 했거든요. ESFP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E가 분명 나왔어. 매우 분명 나왔어. 김수로 우리 지금 카페만 지금 다섯 번째 왔거든 하루 동안. 세 군데는 다 사장님이 안 계셔서 다 튕겼고 오늘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카페입니다. 와 여기 펜션이에요? 우와 저는요 토스트 뭐예요? 아 토스트? 사장님 토스트 뭐예요? 사장님 토스트 뭐예요? 이거는 슈 토스트 이거는 휴지. 우와. 아니 무슨 각기 전투를 하냐고. 아빠 일로 와. 맛있어요. 맛있게요. 안녕. 이게 어떻게 됐어? 왜 11시도 안 됐는데 가는 거야? 네가 자고 몸도 아픈 것 같아서. 그리고 도범이가 자꾸 뛰다니잖아. 나 여기에서 한 시간 잤다고? 너 블루베리 아직도 먹고 있어? 이 할머니 머리도 해줘라. 머리도? 머리 한번 해봐라. 머리 대박. 아 잠깐만. 이분 아킴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. 나를 계속 침대에다가 패대기 쳐요. 누우라고.